금상이라 느낌이 약간 금, 그죠? 네, 블링블링. 아, 결론은 돈 이야기로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신축년 올해 금전운만 봤을 때 요 띠분들이랑 요 나이분들은 진짜 금전운은 나이스가 터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말띠 네. 좋은 해입니다. 그리고 지띠 좋은 해입니다. 특히 말띠가 올해는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네. 아주 좋은 해인데 저도 말띠입니다. 사시면 안 돼요. 사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띠랑 지띠를 뽑아주셨는데 네네. 그 말띠랑 지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또 나이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나이 분들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말띠의 나이에서는 경호생 32살, 모생 44살, 그 다음 병호생 56살. 5분도 뽑으신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이제 32살 경호생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인정받음에 예쁨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4살은 이제 한창 힘들었잖아요. 모생 말띠들이 솔직히 좀 굴곡이 많은 부분이 많아요. 이제 좋은 해도 있었지만 막 나쁜 해도 있고 금전으로 치고 나가는 해도 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44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이 잡힌다는 거. 안정이 잡히면서 자기 거를 하거나 자기의 부분에 뭐 문서를 가지며 장사를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공무원 녹을 먹고 있으면 조금 윗선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 또 금전도 조금 만지는 계기도 되고요. 근데 이제 단지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말띠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56 병호생들은 이제 문서가 바뀌는 계기 네, 문서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문서가 되거나 상업으로 조금 바뀌는 계기, 이동수, 변동수가 있으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 새로운 시작점도 괜찮아요. 중년이라고 뭐 나쁘지 않아요.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의해 보면 중년의 운이 올 수 있다는 거. 올해 내년, 후년 중년의 운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 경자, 갑자생 38. 인연을 못 잡은 사람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거, 짝꿍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눈에 뿅 하고 눈에 꽂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금전도 원래는 중반기부터 상승세에 올라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임자생 50살. 이제 지띠들이 재물을 많이 이렇게 먹거리를 지들이 막 물고 오듯이 원래는 조금 이제 모이는 해 금전으로 모이는 해 새로운 문서를 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점이 되거나 자기의 장사를 하거나 근데 조금 소심한 거는 있어요. 하지만 소심함을 조금 타파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움직이셔도 괜찮다는 거. 네. 그러면은 여기서 호명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요분들한테도. 아니,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지금 지정했는 사람은 네. 원래 조금 대박이 나는 대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뭐 돼지띠도 좋은 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말띠도 좋은 해가 있듯이 이제 소띠, 뭐 뱀띠 이제 나이의 차이에 나서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좋은 애는 많습니다. 그러면 요 띠랑 나이를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네. 이거는 대표님이 봤을 때 대표님의 견해라는 거를 네. 한번 이제 용왕 방패 장군의 생각 이 할아버지의 이제 원래 조금 대박 나는 대운을 이제 핵심적으로 집은 거지. 또 좋은 해로 가지고 있는 돼지띠도 있고 뱀띠도 있고 말띠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해가 되는 말띠도 있듯이 이제 띠마다 이제 원숭이띠도 좋은 부분도 있고요.
이제 요거는 저의 대운을 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핵심적으로 집어줬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용왕방패 장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